안녕하세요. 한마디로닷컴 박기범. 그만해. 네 여러분 지난 어, 시간에 이거 두 편에 걸쳐서 제가 이제 청취의 비법에 관해서 좀 말씀드렸어요. 그죠? 어, 어떤 내용이었어요? 우리 말과 다르게 영어는 순서가 그 의미를 좌우하기 때문에 그 순서를 우리가 아주 빠르게 체득해야 된다. 그죠? 어, 우리도 그 순서를 따라 잡아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영어 청취에 직방으로 연결이 되는지를 오늘 여러분들한테 데몬스트레이트 해 드릴 거예요. 요거는요, 제가 썸네일에다가 50만원짜리 강의라고 제가 이렇게 뻔뻔하게 써놨잖아요. 그죠? 사실은 좀 뻥쳤어요. 거짓말. <laughs> 사실은 1 0 0만원짜리예요 100만원이라 그러면 욕하실까봐. 아, 소심하게 그냥 50만원이라고 한 거예요. 음, 근데 제 속마음은 이거 진짜 100만원. 자, 이제 본격적인 청취 비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영어 하기 전에 또 우리가 뭘또 봐야 되냐면, 한국말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한국어는 모든 음절, 모든 단어를요, 정확하게 발음해야 하고, 또 정확하게 들을 수 있어야 이해가 되는 언어예요. 너는인지, 너를인지, 이거를 구분할 수 없게 만들면 이게 주어인지 목적인지 어알 수가 없다고. 저처럼 이렇게 또박또박 또박 말을 해야 하고 여러분이 당연히 또박또박 또박 모든 글자를 다 들을 수 있다고 확인해 볼까요? 제가 지금부터 한국말의 조각들을 여러분들 들려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 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 수도 없어요. 근데 들려요. 첫 단어. 또렷. 또렷. 들리죠? 또렷이란 뜻이었어요. 또렷, 또렷하다 할때 느껴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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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무 뜻은 없어 <laughs>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들으세요. 힘이 들어가지. 힘이 들어가지. 힘이 들어가지. 힘이 들어가지. 힘이 들어가, 그죠? 아무튼 힘이 들어간대 야무지고 야무지고. 야무지고 야무지대. 장착하시고 장착하시고. 장착하시고예요? 아니죠? 장착하시고죠. 장착하시고. 됐죠? 마지막. 부분 처리를 부분 처리를 부분 처리를 부분 처리를 하려는 거겠지, 뭐 그죠? 자, 이거는 아무 뜻도 없어요. 무슨 맥락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부분을 딱 떼서 여러분들 들려드렸는데 다 들린다는 얘기예요. 한국말은 아무 맥락 없이 들어도 다 들리는 언어다. 이번에는요, 여러분들 영어를 제가 들려드릴 거예요. 영어, 똑같아요. 맥락 없이 그냥 들려드려요. 들리는 대로 들리는지 예,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아니, 다시, 아니. 들리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나는 들리는데 잘하셨어요. <laughs> 대부분 한국인들은 못 듣는단 말이에요. 왜? 그러니까 발음을 이상하게 한다고. 이거 듣지 말라고 하는 거야. 듣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들으려고 하면은 가나, 다라, 마바사처럼 다 들으려고 하면은 그때부터 청취는 망하게 되는 거라고. 마저 들어볼게요. From my, from my, 뭘까 이게? 자, 하나 더. For a bad, for a bad. 아,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을까요? To pick up, to pick up, to pick up. To pick up, to pick up. 마지막. Do you think? Do you think? 띠띵, 띠띵이 뭐지, 띠띵이? 영어는 부분 부분 떼놓고 들었을 때 알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왜? 발음을 대충하니까. 한국말은 들리는 발음 그대로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영어는 들리는 발음에 집착해 갖고는 들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장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이 문장은요, 토익 기출문제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짠! 보셨죠? 여러분, 이게 빈 곳이 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시면 안 된다고. 영어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궁금해 하라 그랬어. 가봅시다. I need 그랬어요. 나 필요해 그랬지. 바로 궁금해야 돼. 뭐가 필요해? 뭘? step away. step away는요. 한발 물러서다. 한발떨어지다는 뜻이에요. step은 one step, two step. 발, 발자국이죠 away는 멀리예요. 그래서 멀리 발을 내딛다. 즉 멀어지다. 떠나다 이런 말이죠. 그럼 뭐가 궁금해? 어디서부터? 데스크 책상으로부터 떨어져 나간다. 우리가 바로 추론되는 거예요. 합치면 뭐가 되겠어요? 나는 step away 해야 돼. 데스크로부터 무슨 말일까? 자리를 비운다는 뜻이에요. 이 추론하는 거예요. 오케이? 나 지금 자리를 좀 비워야 되겠어. 뭐가 궁금해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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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뒤에 보니까 무슨 단어가 보여요? hour. hour는 시간이네. 아, 그러면 이게 왜가 아니라 한 시간 동안. 동안이 안써 있지만 여러분 동안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나한 시간 동안 자리 비, 바, 비워야 되겠어.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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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ck up. pick up 만들어도 뭐예요? 아, 태우러. 그 다음에 누굴? 누굴 태워? 바로 궁금해야 돼. 누굴 태워? 너를 딸. 누구 딸일까요? 내 딸이겠지. 그죠? 스쿨 보니까 뭐예요? 아, 학교에서 딸 태우러 자리를 한 시간 동안 비우겠다는 거구나. 이해가 돼야 돼. 추론이 돼야 돼요. 이 단어가 바로 키워드예요. 이 해설을 해 드리는 동안에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는 이 빈칸에 들어갈 단어가요. 자꾸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는 체험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laughs> 자, 같이 한번 채워 볼까요? I need to step away from my desk for about an hour to pick up my daughter from school. 다시 들려 드릴게요. I need to step away from... I need to step away from... 깔끔하게 들리죠? 그죠? 그다음에 from my desk인데요. I need to step away from my desk I need to step away from my desk 제가 아까 들려드렸어요 여러분한테 From My를 From My, From My, From My, from my. 못 들으셨잖아 이거 Desk를 <laughs> 들어야 돼요 Desk, okay? 오케이 From My Desk였어요. I need to step away from my desk. 이거 빈칸에 비워져 있다란 얘기는 듣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거 이거를 From My 이렇게 한다고 그랬고 From My 그 뭐지 From My 뭐지 아나 귀가 안 뚫려서. 그다음에 얼마 동안? For about an hour. For about an hour. For about an hour 했어요. 그냥 For about an hour. 대략 한 시간. 그래서 For about an hour 였는데. For a b 아까 제가 들려 드렸어요. For about. For about on 였어요. on도 아니야. For about an 늠늘늘. For about an, For about an 강세가 없는 모음 어떻게 된다? 어, 한다 그랬죠, 그죠 듣지 말라고 그냥 for about 은 for about 하는데 그걸 자꾸 못 듣는다고 뒤에 나오는 hour를 놓치면 안된다요 for about an hour 잘 들으세요. hour를 얼마나 천천히 정확하게 발음하는지 for about on에 비해서 for about for, for about for about은 굉장히 긴 말인데요. hour보다 더 짧게 가요. for about an hour for about an for about an hour for about an hour for about an hour 오케이 키워드는 절대로 뭉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 그 다음에 태우러 to pick up my daughter, to pick up, pick up my daughter, 그죠 to pick up my daughter, pick up my daughter, 그러죠 pick up my daughter 이러지 않아요. 억양이 생긴다고 pick up my daughter, pick up my daughter 이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m i n e 듣지 말란 얘기. pick up my daughter, pick up my daughter, daughter, daughter. m i n e 거의 듣지 말라고 그냥 pick up my, pick up my daughter. to pick up my daughter from school. From school, from school, this jo. I need to step away from my desk for about an hour to pick up my daughter from school. I need to step away from my desk for about an hour to pick up my daughter from school. I need to step away from my desk for about an hour to pick up my daughter from school. 이 정도 문장이면요, 이게 단어 수가 19개짜리 단어거든요. 문장이거든요. 굉장히 긴 문장이에요. 여러분, 그 청취선생님들 그런 얘기 많이 할 거예요. 자기가 말할 수 있는 문장만 들린다. 그게 사실이에요. 왜? 이렇게 빈 부분은 들을 수가 없거든. 추론으로 채울 수 있는 사람만이 그걸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채워야만 말을 할수 있잖아. 말할 때빈 칸을 비워놓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I need step away, desk. 말을 할수 있는 사람은 이 빈칸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고 이걸 채울 수 있는 사람만이 이 문장을 들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완성이 돼야 청취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지. 듣지 말라고 발음을 뭉개는데 자꾸 그게 집착하지 마라. 들리지 않는 부분은 추론하는 거고. 들리는 부분에 집중해라. 들리는 부분이 키워드니까. 영어 천재들의 뇌 속에서는 이런 과정들이 일어나고 있더라 하는 얘기예요. 이거 보시는 분은 빨리 제 계좌번호 아래다가 이렇게 써줄 테니까 50만 원씩 보내세요. 쫙쫙 보내세요. <laughs>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